이게 서울경찰청이에요. 서울경찰청 앞에서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요. 립싱크가 딱 맞습니다.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 얘기를 복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어떤 상황일까요? 가보겠습니다. 잠깐이요. 쫙 약간 좀 흐린데? 왜 이렇게 흐리지? 가보겠습니다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멈춤 맞죠? 네, 멈춰야죠. 5m 우회전입니다. 그런데 초차 그냥 가네? 3차 그냥 가네? 이거 그냥 가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? 네, 건너고 있으면 고향자가 지금 있었습니다. 고향자 있으면은 고향자가 지금 가더라도 지금 2차 가면 안 되죠? 안 되죠? 네, 네, 안 되네요. 일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멈춰가지고 뒤통수가 보이나 통수가 보이든 간에 가시면 안 돼요. 네, 가시면 안 돼요. 야, 어쩌면 이렇게 싱크로가 딱 맞아요? 여기서요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멈추는 거 맞죠? 네, 서울경찰청 앞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. 멈추는 거 맞죠? 500m 우회전입니다. 저 경찰차? 그런데 초차 그냥 가네? 3차도 그냥 가네? 경찰차도 그냥 가고 2차도 그냥 가고. 허허. 안 되죠? 가면 안 되죠? 건너고 있으면 요 택시는 멈추네. 택시 착하네. 택시는 착해. 고향자 있으면 고향자가 지금 가더라도 지금 2차 가면 안 되죠? 안 되죠? 네, 안 되죠? 일단 안 되죠? 안 되죠? 에이, 택시 착한 택시인 줄 알았더니 손님 내려주는 거였네.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데요? 와, 일부러 이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유동일님께서 소리로만 들으시는 거예요. 순찰차가 지나갈 때 변호사님 말씀 거의 100% 싱크, 립싱크가 딱 맞습니다. 이틀 전 3월 18일 금요일 날 오후 5시경 서울경찰청 앞에서 유동일입니다. 용산 가고 있었는데요. 저는 스피커폰을 듣고 있었어요. 네, 새로 바뀌는 법규 그거 들으면서 딱 맞는 영상 재미있었습니다. 진짜 딱 맞습니다. 아, 저거요. 신고해도 저 지금 처벌 안 해요. 지금은요. 7월 12일부터요. 지금은 500m 우회전입니다. 그런데 토차 예. 이거. 네, 지금은 신고해도 처벌 못 해요. 7월 12일부터 지금은 건너는 보행자만 지금 아직 안 건너잖아요. 근데 멈춰야죠. 멈춰야 됩니다.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셨을까요? 여기로 들어가셨을까요? 여기 요 건물의 직원일 가능성도 있죠. 유동일님 멈추셨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저차 그냥 가네. 꼭 7월 10일부터 지킬 건가요? 아니죠. 지금부터 지켜야죠. 지금은 저 스마트 국민제보 보내더라도 처벌 못 합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죠? 7월 10일까지는 괜찮고, 7월 10일부터는 단속 대상이고, 지금부터 하십시오. 생활화하십시오.